근데 그게 네. 되게 일부분이라. 네, 그게 되게 일부분이에요. 저희과가 하는 일에 이만큼.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인데 2학년에 가면 이제 시스템 학부랑 소재 학부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아니지. 맞지. 시스템 공학이랑 소재 공학이지. 그래. 시스템 공학이랑 소재 공학으로 나누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스템은 이제 생물을 위한 물리 이런 느낌이고 소재는 이제 생물 자원을 이용한 화학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물리 화학. 시스템 물리 소재 화학. 그러니까 생물 플러스 물리가 시스템, 생물 플러스 화학이 소재. 시스템은 막 역학, 물리 역학을 되게 많이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이제 기계 설계하는 기초 요소 설계 막 그런 걸 배워요. 그래서 원래 트랙터를 만드는 과였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것까지 많이 융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위한 기계 나 생산 설비 만드는 거, 바이오 센서, 막 그 TV에서나 보는 그 향을 감지하는 센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동주가 말한 게 시스템 공학이고요. 소재 공학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이 일단 대표적이고요.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이래가지고 화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화학과 수준으로. 뿐만 아니라 천연 고분자 합성 재료 해가지고 생체 자원, 그러니까 생물 자원을 생물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공학이라고 이제 신체에 넣는 그런 재료들, 장기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네, 시스템. 한데 바이오 소재잖아요. 생체 재료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아플 때 인공 장기 같은 거를 넣잖아요. 그 인공 장기를 만드는 소재가 필요해요. 사람의 몸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면 안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정밀하게 연구하는 과가 저희 과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장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근데 소재공학은 인공장기를 만드는 재료, 소재를 연구를 하고 이제 저희 시스템은 그 장기를 만드는 이제 메커니즘? 생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이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뭘 모르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첫날부터 수업을 하시면 이렇게 쫙 설명하시면 저희는 아예 다 모르는 단어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면 살짝 얘는 이걸 왜 모르지? 살짝 이런 격차가 엄청 커요, 대학교는. 맞아, 맞아.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연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뭘 모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막 현대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살짝 그 총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재는 화장품 회사도 가고 LG화학 막 삼성 그렇게 들어가서 근데 연구가 많지 않아? 맞아요. 근데 둘 다 연구로 네, 갈 수도 맞아. 연구소를 많이 가요. 연구소를 많이 가요. 대학원을. 주로 다 연구예요. 네, 연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왔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생물이었고 생물화학이었고 또 하고 싶은 계열도 생물화학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쪽으로 뭐 학교에서 주제 연구 발표 대회를 하면은 그쪽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해서 뭐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 과에 오려고 딱히 뭘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뭐 생물화학 이쪽에 관심이 많으면은 충분히 네, 와서도 열심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과별로 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과에서 뭘 배우는지 진짜 아예 1학년 때 뭘 들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나와 있고 교수님마다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여기로 오면 어떤 진로로 갈 수 있는지가 생각보다 자세히 과마다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과에 들어가고 싶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쯤 찾아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생물학 명강이라고 네. 생물학 명강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시리즈가 1권, 2권, 3권까지 있어요. 여러 교수님들의 강연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이 되게 여러 생명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생명과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분씩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굉장히 좋고 또 이미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